오케이. 네, 지금도 인아웃 나왔고요. 다 좋습니다. 자, 지금도 살짝 밑에 맞았어요. 네. 우리가 받치는 동작이 오른 팔꿈치가 받치는 동작이 느낌이 있어야지만 다운스윙을 할 때 끌고 와지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헤드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야지만 백스핀도 좋아지게 되고 그대로 궤도도 좋아지게 되는데 계속 꺾여있는 상태에서 열려서 깎여 맞으니까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계속 요 점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치실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 오른손이 계속 꺾여야지만 스윙을 다 했다라는 느낌 있죠? 네네. 이 느낌만 없으시면 돼요. 자, 모르겠으면은 두 번 정도 밑에 잡고 빈스윙 하고 바로 하나 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둘, 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천천히 우리 분리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테이크 어웨이. 쭉, 스톱. 자, 이때 팔꿈치 긴장감 없어요. 진짜 없죠? 네, 네 없으셔요. 그 다음 백스윙 탑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긴장감이 확 생겨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가 아니라 하나. 우리가 올라갈 때부터 긴장감이 생긴다. 둘. 자, 한 번 더 천천히 끊어서 하나. 백스윙 둘. 그쵸, 여기서 아. 긴장감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 좋아요. 자, 하나. 긴장감 없고 둘. 생겨요. 그렇죠. 지금 방금 아 하셨는데 이 느낌 되게 셀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오른팔 긴장감 어디 부분에서 생겼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네. 어우, 굿샷. 잘하셨어요. 자, 지금 한번 제가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어, 거리 보세요. 되게 살살 쳤죠? 예. 놀라셨는데 자 지금 보세요. 계속 아까부터 안쪽 밑에 부분에 맞았던 지금 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어디 맞았죠? 가운데 정타 가까워. 딱 맞았습니다. 근데 정타 하나 맞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휘지도 않고 곧장 그대로 가요. 아 저는 쉬울 줄 알았습니다. 네 스윙이 좋으세요. 지금 보면은 그 뭐 패스도 좋고 네 어택 앵글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그거였어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손목이 조금 덜 사용이 되고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내가 스윙을 크게 해서 세게 치려고 하면 할수록 손목의 긴장감은 좀 풀어지고 네네. 그러면서 헤드가 자꾸 넘어가니까 커핑이라는 문제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 이거 하나예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어드레스 해서 너무 힐 쪽에 두는 것만 빼고 그렇죠? 그립을 밑에 잡고 두 번 정도 할 건데 끊어서 하시는 게 지금 느낌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아까 한 번에 우리가 스윙해보세요 했을 때는 아란 소리를 안 하셨는데 끊어서 올라갈 때 그렇죠? 여기서 아라고 느끼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끊어서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 고쳐지실 것 같아요. 자, 어느 부분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긴장감이 들었는지 기억하고 칩니다. 네, 좋아요. 오, 이제 왼쪽으로 하기 시작하네요. 오, 지금도 정타 부분에 맞았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그러면은 네. 이게 탑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네. 살짝 이게 맞아요 그... 안으로 살짝 네. 지금 아. 그 느낌이세요? 네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로 한번 잡아보세요. 그 상태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한번 백스윙 해보시겠어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어때요? 안에 조여지는 또, 느낌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아 이게 조여지는 느낌이니까 백스윙을 할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내가 옆구리랑 붙어서 백스윙을 해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네. 네, 우리가 따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빼주고 가파르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팔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안쪽으로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나중에 또 이렇게 크로스오버 백이 아,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따로 잡은 상태에서 굉장히 낮게도 들어보고 굉장히 높게도 한번 들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높은 느낌이시죠? 네. 하나도 안 높아요. 옆에서 봤을 때. 하나, 둘, 높게. 그렇죠. 이거 아마 방송하실 때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나는 진짜 이러고 있는 느낌인데 분명 채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낮게 아.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네. 이걸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정말.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 긴장감이 하나, 그렇죠. 셋, 좋습니다.
오, 너무 잘 따라와 주시네요. 정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손목 신경 쓰지 않고 어디? 팔꿈치. 팔꿈치. 네, 공의 위치는 안쪽보다는 위쪽에. 좋습니다. 오케이. 아, 아쉬워요. 지금도 정타는 맞았어요. 네. 네, 너무너무 좋아요. 자, 정타는 맞고 있는데 살짝 열려 맞았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인아웃이에요. 네, 인아웃이고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긴장감 최대한 유지입니다. 어, 그래도 정타가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지금도 잘 맞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네네.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맞은 포인트를 보시면 어떻죠? 위쪽으로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타에서 점점 정타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때문에? 오른 팔꿈치, 팔꿈치 하나 때문에. 때문에 맞습니다. 그 오른 팔꿈치 하나면요, 커핑이라는 동작도 그렇고요, 크로스오버백도 한 번에 없어져요. 네, 그대로. 그렇죠. 붙이는 거 아니고, 그렇죠. 긴장감만.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 연습 방법은 그냥 꾸준히 하셔도 돼요. 평생. 평생 하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입니다. 지금도 약간 까딱한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에이. 제가 까딱한 느낌 있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니까 바로 어디 맞죠? 정타에서 네, 멀어지게 돼요. 네.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지금 잘 맞네? 좀 크게 세게 쳐볼까 하면은 여지없이 얘가 손목에 발동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최대한 연습을 하실 때 이게 우리가 떨어놓고 잡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 둘, 되게 작은 스윙, 크게 세게 치지 않는 느낌이 드실 건데 네네. 이걸 유지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계속 어? 오, 정타 맞기 시작한다. 나 한 250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순간 아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끊어서 계속 이 오른 팔꿈치 안쪽이 네. 긴장감이 어떻게 드는지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더 있으실까요?